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야살의 책 88장,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넘.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넘. 모세가 죽은 후에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라. 네 발바닥이 밟는 모든 곳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며, 레바논 광야에서 큰 강, 프랏 강까지가 너의 경계이다. 네 삶의 모든 날들에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서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지키고 그 길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명하여 말했다. 진영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먹을 것을 준비하라. 사흘 후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지휘관들이 그리 행하여 그들이 백성들에게 명하였고, 그들이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모두 행하였다.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보내어 여리고 땅을 정탐하여 그 사람들이 가서 여리고를 정탐하였다. 7일이 지나서 그들이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말했다. 주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고 그 주민들이 우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일 후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났고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들이 싯딤을 떠나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을 건널 때 그가 82세였다. 참 나이가 많네요. 젊은 나이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 성경 만화책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젊게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젊은 청년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역사적으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굉장히 젊은 건또 아니고 좀 중년, 예, 중년 정도. 아마도 82세면은 하느님의 뭐 은총을 받아서 중년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좀 젊어 보이고. 그렇다면 너무 노인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때는 120살 이상 정도 살았을 때니까요. 예, 어쨌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진멸함.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그들이 여리고 동쪽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달 14일에 여리고 평원 길갈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때 만나가 그쳤고,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만나를 이제 그만 주셨네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이상 만나가 없었으며 그들이 가나안 땅의 소신을 먹었다. 소산을 먹었다. 여리고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완전히 닫혔고 아무도 나오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다. 둘째 달 그달 1일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모든 백성을 네 손에 붙였다. 너의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읍을 둘대 하루에 한번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하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온 백성은 크게 소리쳐서 그 성읍의 성벽이 무너지게 하라. 온 백성이 올라가고 각 사람이 그의 대적을 향하여 가라. 여호수아가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 행하였다. 일곱째 날에 그들이 그 성읍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7번째 돌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외쳐라. 주께서 이온 성읍을 너희 손에 넘기셨다. 이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께 저주받은 것이니, 너희는 그 저주받은 것에서 너희를 삼가 이스라엘 진영이 저주받지 않게 하라. 그러나 은과 금과 놋과 철은 주께 구별하여 그것들을 주의 창고에 넣어야 한다.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크게 소리치자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다. 아주 기가 막히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왜 이렇게까지 아버지께서 하셨을까? 왜? 또한 방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버지께서는 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마도 믿음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규칙에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시기 위한, 약속하기 위한, 예언하기 위한, 단죄하기 위한 그러한 뜻이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모든 백성이 올라갔고 각 사람이 자기 앞으로 곧장 가서 그들이 성읍을 차지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늙은이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였다. 진짜 보이는 건 다 진멸하셨네요. 이렇게 아이와 늙은 소와 양, 여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게 제가 볼 땐 죄악의 산물인 것 같아요. 예. 저주의 산물. 아버지께서 저주하시고 아버지 뜻으로 살지 않는 이들을 전부 다 이렇게 진멸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온 성읍을 불태웠고 오직 은과 금과 놋과 철로 된 그릇은 그들이 주의 창고에 넣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하여 말했다.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의 기초를 쌓는 자는 그의 맏아들 위에 그것을 쌓을 것이고 그것의 성문을 세우는 자는 그의 막내 아들을 위해 세울 것이다. 유다의 현손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저주를 받은 물건을 훔쳐 그것을 장막 아래 숨기자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또 그 중에 그 손 대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손을 댑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에게 패배함. 이일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불타는 여리고에서 돌아왔다. 여호수아가 아이와도 싸우기 위하여 그 성읍의 사람들을 보내어 정탐하였다. 그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그들이 돌아와 말했다. 당신과 함께 모든 백성이 아이로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오직 3,000명 정도만 올라가서 그 성읍을 치게 하십시오. 여기서 아이는 제가 조금 이렇게 생각한 게 어린아이는 설마 아니겠지 하고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 이름입니다. 성. 아이 성이에요. 그 성읍의 사람이 적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약 3,000명이 그와 함께 올라가 그들이 아이의 사람들과 싸웠다.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좋지 않았고 아이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36명을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이 사람들의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아, 참나. 좀 올바르게 좀 행했으면 괜찮을 텐데 또 이렇게 좀 하느님 아버지를 진노하게 만듭니다. 아, 우리 가족들도 그런 것 같아요. 가족들. 가족들 내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반하고 아버지 말 안 듣고 엄마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자식들 보면 때로는 진짜 혼을 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혼을 내긴 힘들죠.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지켜보면은 또 반성할 기회가 생겨요. 그들 사실 자식들이 자식들 마음에도 그게 아프거나 다치거나 마음에 심적으로 고통받거나 괴롭거나 이럴 때 조금 회개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어쨌든 아간의 죄. 아간이 아까 여리고 그 성읍에서 그 취하지 말란 걸 취한 그 작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를 보고 그가 그의 옷을 찢고 주 앞에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티끌을 그들의 머리 위에 뿌렸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주여 어째 주께서 이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적에게 등을 돌렸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이제 이 땅의 모든 주민들,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일로 듣고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의 이름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엎드렸냐? 너는 일어나 떠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여 저주받는 물건을 훔쳤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저주받은 물건을 멸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일어나 백성들을 소집하고
주의 명령을 따라 우림을 가져왔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갈미아 아들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네가 한 일을 내게 말하라. 아간이 대답했다. 내가 노량물 가운데에서 시날의 좋은 의복과 은 200세겔과 500세겔 무게의 금덩이를 보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탐하여 훔쳤고 그것들이 모두 지금 장막 가운데 땅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가서 야간의 장막에서 그것들을 꺼내어 그들이 그것들 여호수아에게 가져왔다. 여호수아가 야간에 아간의 이 물건들과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것들을 아골 골짜기로 이끌고 갔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그것들을 불로 태우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간을 돌로 쳤다. 그들이 그의 위에 돌무더기를 쌓고 그가 그곳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 불렀다. 주의 노가 그쳤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성읍으로 와서 싸웠다. 절대 탐하지 맙시다. 네. 아, 저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 저도 딱, 예수님께 기도했죠. 예, 딱 거기까지만, 기도로, 청했습니다. 또 그거는 또 이제 개인적인 일이고 또 어려운 부분이나 어쨌든 아버지의 뜻이 있사오니 아버지의 뜻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또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겠죠. 모두가 어쨌든 욕심은 안 좋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아이를 진멸하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아이와 그것의 왕과 그 백성을 네 손에 넘겼다. 네가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처럼 그들에게 행하고 다만 그것의 노량물과 그것의 가축은 너희를 위하여 전리품으로 취하라. 아버지가 취하라는 것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예예. 그 성읍 뒤에 복병을 두어라. 아,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취하는 거.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신부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성도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취하는 거 이거 아버지 뜻 아니면 함부로 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크든 성당이 크든 목사님이 무엇을 행하든 신부님이 무엇을 행하든 그것을 취하든 안 취하든 아버지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지 목사님 신부님 뜻에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열심히 모아 흘리고 피땀 흘려 열심히 주님께 성물을 바치는 그것을 감히 아버지 주님께 바치지 않고 주님의 뜻으로 쓰지 않고 사유적으로 생각하고 그 뜻을 사용하고 욕심내는 이들은 여기 마찬가지로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예예. 예, 아간인가요? 아간 맞아요. 아간의 행위처럼 하지 말란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딱 그 부분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읍 뒤에 복병을 두어라. 여호수아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가 싸우는 자들 가운데 3만 명의 용사들을 택하여 그가 그들을 보내어 그들의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말했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속임수로 도망하고 그들이 우리를 쫓는 것을 보면 너희는 매복에서 일어나 성읍을 점령하라. 그들이 그리 행하였다. 여호수아가 싸우자 그 성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왔으나 그들이 그 성읍 뒤에 그들을 향하여 매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지친 채 하고 그들이 그들을 속여 광야의 길로 도망하였다. 아이 사람들이 그 성읍 안에 있던 모든 백성을 모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았다. 그들이 나와서 성읍에서 멀리 떠났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들이 그 성읍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였다. 매복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장소에서 일어나 급히 그 성읍으로 가서 그것을 점령하고 불을 질렀다. 아이 사람들이 뒤를 보아 돌아보니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로 올랐고 그들이 이 길이나 저 길로 도망할 수가 없었다. 아예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 얼마는 이쪽에 있고 얼마는 저쪽에 있었다. 그들이 아이 사람들을 쳐서 그들 중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이 왕 멜로시를 사로잡아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끌고 왔다. 여호수아가 그를 나무에 달자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성읍을 불태운 후 그 성읍으로 돌아가 그들이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칼날로 쳤다. 아이 사람들 중 쓰러진 자들의 수가 남자와 여자 모두 12,000명이었다. 그들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물을 취하였다. 요단 이편의 모든 왕들,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다.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을 속여 화친함. 기브온 주민이 그들이 죽을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크게 두려워했다. 그들이 강교히 행하여 그들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왔으니, 우리는 먼 땅에서 왔으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자손을 속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과 조약을 맺었다. 그들이 화친하고 회중의 지휘관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자기들의 이웃나라 사람들이며 자기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으니 그들이 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무를 패는 자들과 물기는 자들이 되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속여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당신의 종들이 당신들이 아무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의 행한 일을 들었고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두려워하여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로 삼고 그가 그들을 온 이스라엘 지파들의 종으로 분배했다. 이거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그 친척들을 다 종으로 삼을 것이라고 예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죠. 아, 예전이 아니구나. 아, 그 전에. 아, 그 전도 아니구나. 예, 오래 전에. 예, 예. 기브온의 전쟁.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모든 일을 듣자 그가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주민들을 치자. 그들이 모여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그들의 온 진영과 함께 올라왔는데 그 강한 자들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이 모든 왕들이 와서 기브온 앞에 진을 치고 그들이 기브온 주민들과 싸우기 시작하였다. 기브온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모리 사람들이 모든 왕들이 모여 우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의 다섯 왕들을 물리침. 여호수아와 모든 싸우는 백성이 길갈에서 올라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급히 이르러 이 다섯 왕들을 크게 쳤다.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혼란스럽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치고 그들을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추적하여 마게다까지 이르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이 도망할 때 주께서 그들 위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에 의하여 죽은 자들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요즘도 우박이 큰 우박이 많이 있죠. 내리죠. 그거 다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땐 더 컸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쫓아 그들이 길에서 계속하면서 그들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칠 때 날이 저녁으로 기울고 있었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의 눈앞에서 말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너는 이 민족이 그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그리하라 하였다. 주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태양이 하늘들의 가운데서 멈추었는데 그것이 36대 동안 멈추었고 달도 멈춰 온종일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그와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 참 소름이 돋네요. 주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또 여호수아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해서 어떻게 태양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달아 너는 어떻게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이렇게 말할까요? 참으로 기운이 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참 아버지의 주님을 따르고 믿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88장입니다. 예,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합시다. 예, 안녕히 계세요.